12일간의 열전 광주 유대회가 막을 내렸죠. 대학생 스포츠 스타들은 실력만큼이나 입담도 뛰어났습니다. 신세대 스타들의 솔직하고 발랄한 인터뷰 들어보시죠. 조현성 기자입니다. 출전 선수이자 대회 홍보대사였던 양궁의 기보배.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따내며 녹슬지 않은 기량을 과시했고 경기장 안팎에서 시종일관 여유를 잃지 않았던 미소 천사였습니다. 그냥 모든 국민들이 좋게 봐주시고 또 제가 그만큼 또 성적으로 보답드리고자 열심히 하는 면에서 좋게 봐주신 것 같아서. 5년 만에 한국 신기록. 한국 육상 단거리의 간판 선수면서도 대회 전 주목을 받지 못했던 김구경 선수는 자신만의 후일담을 전하며 지역민을 흐뭇하게 만들었습니다. 경기에서 시합을 할 때마다 거의 뭐 1등을 한 것 같아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까 사실 한국 신기록 세우고 정말 광주가 나랑 합이 맞는 장소인가까지 생각을 했어요. 일본의 기와 요청을 뿌리치고 태극 마크를 선택한 제1동포 3세 안창님은 모든 경기를 한 판으로 이기는 시원한 경기력으로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눌한 우리말 덕분에 다소 당돌한 내용의 인터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잘 모르니까 말을 없는데 저는 저에게만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스포츠 스타들의 뛰어난 활약과 톡톡 튀는 감각은 이번 대회를 더욱 흥미롭게 만들어주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MBC 뉴스 조윤성입니다.